네, 에피폰 홈페이지에 가격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이 가격 정책이 이상하다 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모던 레스폴 컬렉션에서 피겨드는 699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래식이 499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클래식 1이 549가 아니고 449. 449인가 봐요. 앞자리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던 649, 레스폴 스튜디오가 449, 그리고 뮤즈가 499.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와 레스폴 클래식 1이 449로 동일하다라고 예. 가정을 해야지만 지금 이게 아구가 맞아 들어갑니다. 예. 자, 레스폴 클래식 1은 그래서 실제로는 549달러가 아니고요. 449달러 추정입니다. 예. 55만 2천 원에 가격이 출시되어 60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되게 네. 싸네요. 네, 55만 2천 원입니다. 야, 좋다. 레스폴 클래식 1은 지난 시간 레스폴 클래식에서 광 빼고 예. 네, 스펙 쭉 살펴볼게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7, 52mm, 예. 그 다음에 12프레트 뜰은 79mm, 그리고 탑에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4개입니다. 그로버 로토매틱 18:1 기어비에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 역시나 뒤쪽에 마찬가지로 컨투어는 아시메트릭 넥 같은 네. 모던 스펙은 없습니다. 모던 클래식이죠. 그라프텍의 43mm 노트, 인디언 로럴 지판 305mm 지판 공률 번지름, 그리고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 스케일은 629mm입니다. 알리코 클래식 프로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 볼륨 2톤 코일 스플릿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턴 ABR 그리고 스타파 텔피스. 빈티지 스타일의 원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좋다. 근데 이 원 피니쉬가 확실히 피니쉬를 보니까 이게 그냥 모던보다 조금 아니 클래식보다 비쌀 수가 없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역시 449달러 추정이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색깔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 때도 안 타고 이거 요 좋네. 그 피니쉬에 따라서도 색 좀 음색이 달라지나 봐요. 이게 좀 더 이게 좀 뭐가 좀 더 라이트한 느낌 좀 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좀 더 날것에 가까운 느낌이 들죠. 저희는 오늘 원 에보니를 하고 있는데 원이 뭐 헤리티지 체리 버스트 있고요. 원 메탈릭 골드, 원 퍼플까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튜니벌브에 칠 때 옛날 에피폰 같으면은 저음이 많아갖고 조금 이렇게 뭉그러졌잖아요. 굵굵 이렇게 뭉그러졌는데 이건 중중히 부담스러운 느낌 네. 없고요. 대신에 굉장히 그 어떤 로어한 느낌이 좀 나요. 네, 살짝 이것에 가까운 느낌. 코일 스프릿은 참 좋죠. 100달러만 안 틀렸으면 참 좋겠어. 우리도 뒤끝 있습니다. 그럼요, 공식 사이트니까. 굿. 네. 요거는 페이저 시프트가 없죠. 없습니다. 네. 네. 마샬도. 아이고, 스위스 빼면 이야 좋다. 요거 앞에는 스플릿을 안 하고 뒤만 스플릿 한 다음에 가운데에 놓고 팬더 앰프에 놓고 메이킹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유 좋다. 이 활용도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야 여기서 팬더 게인 레드락이고요. 마샬 게인은 뭐 좋겠죠 뭐.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449가 맞는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 네. 살짝 그 뚱뚱한 코어가 없고 그 좀 뭐 사운드가 좀 더 그 날것에 가까운 사운드가 예. 든다는 게 클래식에 비해서 원이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이 실제로 449가 아니고 549다 이러면은 클래식을 정말 잘 만든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개인 좋은데요? 네, 묻혔을 때 네. 되게 뭔가 아주 직관적으로 나오는 네, 개인은 좋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마샬 게인이나 이렇게 되게 직관적인 게인을 쓰고 싶으실 때는 클래식 원이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보여줄 수 있는데 가성비가 좋은 거는 $449일 때 네, 아주 네. 좋은 가성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저희가 아, 진짜 추정이기는 한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확실하게 그 공식 사이트에서 만약에 그 스펙이 바뀌거나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시 얻게 되면은 이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지를 네.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레스폴 클래식 원 모델 선생님부터 한 줄평을 드리는데 이거 네. 한 줄평과 점수를 이거 552,000원이 맞고 공식 사이트가 틀리고 네. 449달러가 맞다라는 가정 하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에피폰 로드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에피폰 로드 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날것에 가까운 사운드지만 그래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예. 그 가성비가 개인이, 좋다라는 느낌에서 네. 레스폴 제철 회무침 이렇게 드리도록 제철 회무침 그렇습니다. 네. 저렴하게 네. 뭔가 직관적으로 먹을 네. 수 있는 바로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곧 봄이 오니까 네. 약간 뭐 도다리나 멸치 회무침 이런 느낌의 그렇죠. 네. 제철 회무침 느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대 몇? 네, 98.5. 자, 레스폴 클래식 1 오늘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같은 가격입니다. 레스폴 스튜디오로 가볼게요. 스튜디오는 일단
기조 자체가 좀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사운드 대신에 뭐 이제 뭐 디자인적인 어떤 거품을 네, 제거하고 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사운드를 제공하겠다라는 기조다 보니까 네. 사운드 쪽으로는 오히려 지금보다 날것의 느낌은 나지 않을 거예요. 아, 네. 네. 좀 더 포장된 그쵸? 느낌이 나긴 근데 할 거예요. 디자인적으로는 더 날것의 느낌이 네, 날 겁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허전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 55만 2천 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세요. 악기 사고 가서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